자, 다음 주제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예, 자, 소유에서 경험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흥 소장님 꼽은 게 이제 과시에서 가치로? 여기는 과시에서 가치로 써 있더라고요. 네. 개인화와 정보 환경의 변화로 가치 소비의 확대. 내가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소비한다. 여기 이제 가심비라는 얘기도 나와요.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 뭐 이런 구라겠죠. 이건 이제 2018년 트렌드가 가심비다라고 어떤 저자분이 얘기하셨고. 개무시합시다. CSR 트렌드, CSV 트렌드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을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그 글로벌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21세기가 들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정보주권의 재편현상 이런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주체는 기업이나 정부였던 거예요. 시민이나 소비자는 그거를 받아들인 수신자였고 겨우겨우 피드백 정도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시민이나 소비자도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여전히 헤게모니는 기업과 정부에 있단 하더라도 그죠? 두 번째는 노령화예요. 노령화. 만 40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요. 그런데 기대수명은 엄청 높아졌죠. 직업적 안정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려요. 자, 옛날 같으면 20대 중반에 취직해서 그 환갑될 때까지 다니고 한 5년, 10년 살다 죽으면 돼요. 지금은 40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계속 다닐지 어떨지 프리랜서가 될지 몰라요. 그죠? 프리워커가 될지. 죽으려면 80이 넘어야 되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나타내서 뭐 대단한 걸 마련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심한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어마어마하고 이런 걸 의미를 부여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선택 행동 하나 안에 나름 의미를 붙이고자 하는 어떤 집단 무의식이 작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 주권이 재편성되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됐다는 거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들키지 않았어야 될 그것도 다 들켜요. 그렇죠. 그리고 의미 있는 걸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선택 행동 중에서 일생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소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뭘 사고 하는 것조차에도 의미를 붙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나오는 소비자의 그룹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집단. Socially engaged consumer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고 그 사람들의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의미 있는 소비, CSR 잘하는 기업의 이왕이면 오뚜기에 몰리는 현상 다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또 무슨 뭐 가치 소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관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왕이면 착한 소비를 하려고 하고 이왕이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 하는 기업을 사주겠다. 그래서 마케팅 3.0 시대에서는 그 기업의 스피릿이 중요하다고 코틀라지도 얘기하고 다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착한 일을 하는 방법이 편하면 제일 좋아요.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착한 일에 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흥 소장이 그 한참 했던 쉐어링케어도 그런 거잖아요. 쉐어링케어가 모델이나 컨셉 자체가 소셜 기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유저들은 액티베이팅, 자기의 담벼락을 내어주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서명운동이죠. 예를 들어 소방관분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자.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 대신하는 아이들에게 그 스폰서들 연결해서 해주자.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그거를 보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예, 실제적으로 그 법안을 법안 이름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으로 했어요. 근데 쉐어링케어가 캠페인 명을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고 했어요. 소방관들이 힘든 게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이분들은요 훼손된 시체를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보면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잘 때 그 훼손된 시신들이나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있고요. 동료가 죽거나 이러면 큰 사고가 나면 남은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하신대요. 저도 관련자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 정도 대접이고 외국은 영웅으로 진짜 대접해주고 연봉도 되게 높고요. 과시에서 가치로 간다 트렌드가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 가치를 과시하자 우리. 아까 문피가 너무 멋있는 얘기해줬어요. 뭐냐면 소유에서 경험이라는 워딩을 모 책에서 얘기했는데 경험의 소유의 시대다. 소유하고 싶은 경험을 그러면 디자인하면 되는 거죠. 마케터들이. 과시에서 가치도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 소비 혹은 가치적인 행동을 한 걸 과시 혹은 공유를 하라는 거죠. 뭐 이 책을 저희가 반대로 보니까 더 인사이트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재밌네. 네. 아까 소셜리 인게이지드 커스터머, 컨슈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비슷한 얘기 지점인데요. 여기서는 액티브 컨슈머 혹은 능동적으로 변하는 소비자들, 소비자 주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동자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저희 플랫폼 때 스타벅스가 미디어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본인들의 플랫폼 안에서 업스탠더스라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TVN에도 리틀 비키오로라는 프로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보면 아니 26억짜리 홍보 영상을 만드는 이 특A급 감독님이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브랜드 컨설턴트 욕하는 컨설턴트가 혼고왕형이 이거 돈 누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시대가 저는 매우 재밌고 그거는 소셜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스타벅스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신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연상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살기 좋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퍼지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넓은 의미의 업스탠더의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맞죠. 유정호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어요. 팔로워가 한 100만 돼요. YTN에서 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 더 퍼져요. 되게 유명하네요. 쉐이앤케어랑도 같이 캠페인을 했어요. 이 친구가 공유 한번 했더니요. 저희 유저가 막 엄청 늘었어요. 그렇게 보면 한 개인의 어떤 미디어가 기존의 미디어 보다 영향력을 더 생기는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기부나 이런 일들을 하겠다. 근데 컨텐츠가 되게 재밌어요. 맞아, 재밌어. 이분은 저는 이제 잠깐 만났는데 워낙 명확해요. 자기가 죽다 살아났고 그게 온라인의 어떤 커뮤니티의 분들의 도움이기 때문에 대신에 방식을 좀 재밌게 가끔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몸으로 뛰면서 봉사나 이런 걸 합니다. 이거를 능동적으로 변하는 소비자들이라고 할 게 아니라 유정호라는 분이야말로 가치를 잘 과시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삼행시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지식을 전달하고 즐거움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1년, 2년, 10년 만약에 하면 나름의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 전 될 거라고. 저는 삼행시를 통해서 우리 황영의 디지털 영면을 꿈꿉니다. 어떤 플랜이 잡혀요? 영면이래, 디지털 영생. 일단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훅 보내버리네, 그냥.